크리스마스 이거 좀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오! 아니 끝내주세요. 저 시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너무 안 돼 이거. 오. 진짜 딱 시험 보고 바로 여자친구 있겠네. 네. 오케이 가. 진짜요? 여자친구 있잖아. 빠져 된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지금 사랑해요. 예, 그럼 결정해. 여자친구야 나야. 누굴 더 사랑해? 너무 왜? 너무 고민되겠죠. 너무 고민되네요. 그쵸? 아 그냥 고민할 것도 없네요. 연인의 날이죠, 그날은. 그쵸? 알겠습니다. 난 왜 또 처음에 수학이랑 사랑에 빠졌으니까. 아 그쵸. 네, 수학하시면 돼요. 순이야? 순이야 이라고. 너 순이 기억하는 거. 자, 안 되죠 빠지면. 우리 웬만한 선 빠지지 맙시다. 선생님 그날 보고 좀 조정해서 약간 일찍 끝내는 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단! 아. 전원 출석 시. 아, 나 안 나오는데. 나와. 존나 눈치썹인데. 나와. 나 안 나오는데. 나오라고. 나오고 한 시간씩 끝내자. 이 시기를 그냥 아주 그냥 갈아 맞춰버려. 자, 껐어. 없으면 얘기하세요. 자, 봅시다. 우리 질문은 두 문제 남았었는데 다 못했네. 네? 네, 442번, 443번. 아, 아니다. 그 옆에는 전부 질문이군요. 자, 볼까요? 442번입니다. 자, F3X의 마이너스 1는 6X의 플러스 1이다. 그래놓고 F 인버스 X 역함수는 AX의 플러스 B인데 AB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네. 버스를 못하면 진짜 그럼 버스 아저씨가 잘못했네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F inverse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FX는 2X의 마이너스 이런 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근데 이 자리가 지저분하게 생겼다고. X 자리에 3X 빼기 1이 들어가 있죠. X 자리에 3X 빼기 1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치원. 아, 치원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기자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합성. 그치, 합성. X 자리에 X가 아닌 어떤 식을 넣는 걸 보고 우린 다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GX가 3X 빼기 1이래. 그러면 3X 빼기 1 자리에 뭘 쓰면? GX를 쓰면 FGX잖아. 그걸 보고 합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합성 구조 말고 여기가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고. 잘 봐, 심플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 기본적인 방법은 첫 번째, 솔루션 1.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얘입니다. 치환이라는 방법, 치환. 다시 말해서 난 이 자리가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 우리 까먹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fx라고 써서 그렇지 fa는 2a의 빼기 1. 자, 여러분 보세요. 얘랑 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아요. 함수는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 F라는 N은 어떤 명령을 주는 거냐면 두 배의 빼기 1을 줘 라는 명령인 거야. 그럼 얘도 똑같잖아. 그쵸? 내가 뭔가를 주면 준 거에 두 배의 빼기 1을 주세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 즉 알파벳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단지 일반적으로 우린 X를 쓸게 라는 것 뿐이다. 괜찮으시죠? 들리지 않죠? 내가 어디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으시죠? 눈빛이 졸려보여. 멋있는 남자가 되셔야죠. 네, 사랑에 빠진 수업시간에 졸은 멍충이가 되시면 안됩니다. 네. 알파벳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심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그 자리가 어떤 심플한 구조의 알파벳이 됐으면 좋겠대. 즉 나는 지저분했던 3x-1이라는 그놈을 깔끔한 문자 하나로 바꿀 거야. 그걸 보고 치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난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x가 누군데를 확인을 해봤더니 넘기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t 플러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를 넘어가서 t 더하기 1에 3으로 나누셔야 되니까 이렇게. 아, 난 t를 너로 쓰고 즉 x는 이렇게 쓸게 라고 한 거야. 그러면 ft는 6 곱하기 x의 더하기 1인데 그 x 대신에 뭘 쓰는 거야? 너. 3분의 t 플러스 1을 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 정리하시면, 야, ft라는 애가 있는데 뿅뿅 주시면, 분배하시면 2t에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완성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놓고 우리는 뭘 하면 돼?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아, 너가 말이야 fx는 2x에 더하기 3이야 라고 해서 fx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놓고 이제 뭐해? 역함수 구하래잖아. 역함수는 뭐 하는 거야? x랑 y랑 자리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와 y를 자리 바꾸기, 즉 얘는 fx는 이 y는이죠. 따라서 y자리가 x가 될 거고요. 2의 x자리가 y가 돼서 플러스 3. 넘기면 x 빼기 3는 2y. 따라서 최종적으로 y는 2분의 1x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즉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역함수 f inverse x라고 하고, 그것은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을 좀 볼게요. 솔루션 2. 네. t가 x가 아닌데 왜 저기... 이거 설명 시작할 때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알파벳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랑 얘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x는 t입니까? t는 x입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뭐가 나오나요가 아니라 얘는 블랙홀 같은 공간이야. 그냥 야 뭘 집어넣을게 라는 입구에 대한 표시지 알파벳이라고 느끼시면 안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아 이게 더 헷갈린다. 얘한테 이렇게 하면 너네가 너무 고학년의 과정을 올라가서 변수야 변수.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도형에 대한 뭐 가로 세로 길이 구할 때 누군가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 누구는 ab라고 놓을 수도 있고 x, y, 뭐 pt, mn 뭐 이렇게 하듯이 그냥 또 다른 어떤 공간, 어떤 공간에 뭘 주면 그 준거에 두 배를 하고 더하기 3을 하세요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너와 너는 어떤 거?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파벳이 똑같으니까 t는 x 이게 아니야. 자,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합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자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fx는 5x에 플러스 뭐 3 이런 애가 있었대. 그리고 gx는 x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있었대요. 근데 내가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선생님이 f합성 gx를 하고 싶었던 거야. f합성 gx를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했더니 f의 x자리에 g를 넣은 거니까 여기에 gx가 들어가겠죠. 요 x자리, 요 x자리. 그죠? 여기 더하기 3이에요. 그럼 너는 5 괄호 열고 x제곱에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다시 풀어서 쓰면 f의 gx가 누구였냐면 x제곱에 빼기 1인 거죠.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너는 원래 이런 애였어. 그리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자 문제 저거 잘 봐.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f의 3x의 마이너스 1는 6x의 더하기 1인데 이거 잘 보시면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까꿍!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끄더라고. 내가 너 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눈 감고 있다. 역시 수학은 마음의 눈이야.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수학은 그렇게 심도 깊은 학문입니다. 심도 깊은 학문. 똥구멍. 미안합니다. 하여튼 자, 는 난 너가 이런 형태의 뭔가를 갖고 있으니
는 오른쪽 우변에도 뭘 갖고 싶은 거야? 이렇게를 난 갖고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만드는 거야. 6X야? 근데 난 너를 만들고 싶거든. 그럼 앞에 뭘 붙여? 2. 전개시켰더니 빼기 2고 얘는 더하기 2야. 뒤에 뭐 붙여? 그렇지. 너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아, 너라는 곳에다가 F, 너는 세모를 줄 테니 이 세모에 더하기 3을 내놔. 이 뜻이랑 똑같잖아. 그럼 그냥 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역함수는 뭐 똑같은 방식인 거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더 편한 경우가 많아. 단지 이게 더 편하려면 너도 1차고 너도 1차 구조일 때 바꾸기 쉬워. 근데 너가 이렇고 너는 막 X제곱이고 하면 지저분하겠죠. 힘들어. 됐죠? 자, 다음 넘어가셔서 중요합니다. 443번. 중요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얘는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야, 442번 방금 이 문제도 내가 이만큼 설명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기본 개념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 드리는 거야. 443번.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역함수, 합성함수 선배들 엄청 많이 틀립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선생님이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중학생들한테 고등수학을 가르치면 여기 파트 되게 대충 넘어가. 왜냐면 애들이 잘 못 받아들여. 어려워서. 근데 여기를 너네한테 설득시키려면 되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진도를 못 빼, 학원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적당히 가르치고 넘어가거나 좀 심화 과정을 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학교 시험에 개 많이 나오고 애들은 개 많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 제대로 가르쳐야 돼. 내가 빼먹은 건 있어. 합성함수 빠르게 그리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내신 과정 들어가시면 해야 돼.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기본 이론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꼼꼼하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쪼개져 있잖아. 어디는 어떤 그래프 그리고 어디는 어떤 그래프 그리래. 얘는 그냥 이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는 뭐 누구보다 작을 때 누구와 누구 사이 누구보다 클 때 이렇게 3분할 시킬 때도 있고 더 많이 시킬 때도 있는데 어디에선 너고 어디에선 너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무슨 함수라고 그래? 쪼개져 있는 거 부분함수라고 합니다. 부분함수. 자, 부분함수 그래프에서는 역함수를 단순히 y는 x로 x는 y로 바꿔서 될 일이 아니야. 당연히 바꾸긴 바꾸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프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자, 볼게. 옆에 보면 온 플러스. 자, 보시면 첫 번째, 경계가 1이었죠? 경계가 1이었습니다. 1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요.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른쪽 그래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요, x값이 1일 때 3이에요. x값이 1일 때 3. 3. 오른쪽 그래프는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너는 또 1 집어넣어 보시면 3이죠? 똑같이 여기야. 그런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좀 더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2니까 3은 여기보다 좀 더 세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프가 조금 꺾여있는 구조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야? y는 fx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추정하고 있는 거냐면 얘에 대한 뭘 본다고?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고. 자, 역함수라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돼. 역함수는 대수,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구합니까도 확인하셔야 되고 함수, 즉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래프, 즉 그림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하셔야 돼. 식은 뭐예요? y랑 x랑 바꿔치기 하는 거지.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쓰시면 뭐가 돼? 역함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림은 뭘 하는 거냐면
얘들아,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바꾸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우시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배웁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즉 y는 x에 대하여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 써먹읍시다. 데칼코마니 배우셨죠? 스케치북 이렇게 반 접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날개 이렇게 그려놓고 눈감치 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야 그거. 근데 이 라인이 누군 거야? y는 x. 그래서 여기 그림에다가 선생님이 y는 x를 먼저 잡아보면 이렇게 해서 45도로 가겠죠? y는 x. 얘가 뭐야? 역함수에 대한 기준이 되는 놈이야.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교재 또는 시험지를 뭐 하면 돼? 싹 돌려. 시험지를 돌려서 y는 x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던 y는 x를 세워가지고 정 가운데 놓고 그림을 좌우 대칭되게 그리는 거야. 그럼 봐, 그려봅시다. 잘 보세요. 얘가 1,3이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한 요쯤 오겠지. 이거 좌표 뭐겠어? 그렇지, 3,1일 거예요. 3,1. 그러면서 요쯤 뭐 한 얘가 1,1인 거 아시죠? y는 x니까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요 라인 뿅 타고 한 3 정도 가 있겠죠? 그지? 3,1 지점에 여기 이렇게 와 있을 거야. 됐음? 그럼 봐, 뒤집어 까면 얘는 이렇게 오겠죠? 이해됐음? 이렇게 지날 거예요. 대충 이렇게 이해됨? 이렇게? 자, 얘는 비율이 뭐냐면 한 칸에 몇 칸 비율이에요? 한 칸에 세 칸 비율이야. 기울기가 마3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가 몇 대 몇이겠어? 3대 1이겠지. 조금 더 눕힙시다. 이 정도? 이렇게? 너무 높나? 하여튼 3대 1 기준으로. 이런 느낌. 그럼 여기에서는 몇 대 몇 기준이에요? 여기가 몇이야? 요 놈이 길기가 몇이야? 2대 1, 1대 2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한 칸에 두 칸 정도. 한 칸 내려갔어. 그럼 몇 칸 가야 돼? 두 칸 가야 되니까 여기 딱 지난 거겠지. 그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한 칸에 한 칸. 길기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얘는 어디 갔나? 맞나? 3, 1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한 칸에 두 칸이 이렇게 가죠? 한 칸에 두 칸. 그래서 슉 그려보시면 이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었죠? 그러면 3에 두 칸에 한 칸. 그럼 두 칸에 한 칸이니까 여기 실제로 좀 그림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이 지점을 지날 거예요. 이렇게 지납니다. 느낌 이해되니? 파란색이랑 노란색 그래프가? 선생님 예쁘게 묶으려서 그런 것 뿐이야. 요런 구조의 느낌이 될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이상해요. 안 이상하다고? 괜찮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런 느낌의 형태이니까 우리한테 이걸 구하세요 라는 뜻인 거야. 됐음요? 그래서 얘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위에 거 보세요. 따라따라할게요. 선생님이 위에 있는 식을 y1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됐죠? 얘입니다. 얘에 대한 역함수 구합니다. 첫 번째. 그럼 y 대신에 x로 바꿔치기. 마이너스 2, y로 바꿔치기. 플러스 5. 되셨음?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되죠. 얘도 x니까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해됐어? 그리고 식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2y 얘를 아예 넘깁시다. 그러면 2y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되셨음? 그런데 문제는 함수를 쓰고 뒤에 범위를 쓸 때 우리가 x범위 쓰죠. 정의역을. 근데 얘는 y범위였잖아. 얘도 여기에 그대로 이게 틀린 건 아니야.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y가 아니라 x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감소하는 그래프죠. y의 값이 1일 때 생각해봐. 근데 우리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여야 돼? 너의 그래프에서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너의 위쪽이잖아. 난 이 범위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x 기준으로 너 왼쪽을 표현해야지. 그럼 y가 1일 때 x값 찾으면 되지. y가 1일 때 x값, y가 1일 때 x값 몇다고 써봐. y가 1일 때 x값 얼마야? 3이잖아. 근데 여기가 3이라고. 그럼 우리는 실제 여기가 x 범위가 뭐가 와야 돼?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뭐예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됐어? 한 번 더 해볼게. 두 번째. 밑에 있던 식을 y2라는 함수로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6입니다. x는 1보다 작아요. 그럼 또 역함수니까 x로 바꾸시고 마이너스 3y로 바꾸시고 플러스 6이 되고요. 3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6이고요. 따라서 y라는 놈은 마이너스 3분의 1x에 플러스 3 이렇게, 아이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범위 뭐야? y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도 보시면 감소 그래프죠? 그리고 y가 1이야. y는 1보다 뭐 할 때래? 작을 때니까 여기 그림을 우린 표현해야 돼. 그럼 y가 1일 때 x값은 얼마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y가 1일 때 x값 3이죠. 그럼 3 왼쪽이네. 그지? 따라서 3보다 작습니다. x는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 그래야 너랑 너랑 짝짝꿍이 딱 맞아. 그치? 3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때 뭐가 잘못됐어? 아 미안해. 여기 오른쪽이죠? 3보다 크다죠. 3보다 크다. 그래야 짝이 맞아. 그치? 작거나 같을 때와 클 때 그렇게.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을 쓰실 때 뭐라고 쓰는 거야? 따라서 f inverse x 너의 역함수도 부분함수래. 뭐? 보통 크다를 먼저 쓰지만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라는 함수 언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 플러스 2 x가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잘못된 게 맞네. 얘가 이상한 거 없거든. 이렇게 얘는 두 칸에 한 칸이고 얘는 세 칸에 한 칸이니까 더 이렇게 얘가 조금 더 세워지게 이렇게 되시야. 뭐가 이상하죠? 어쨌건 대수적으로는 저렇게 y랑 x랑 바꾸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함수에서 여러분들 쉽게 고등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범위 실수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너무 쉽습니다. 유형 18라인 쭉 볼게. 여러분들이 심수해서 그런데 너무너무 쉽습니다. 진짜 지금 하나 안 들려요. 네, 마스크 쓰세요. 네. 지금 학원에 몇몇 학생들이 지금 열이 나서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학생은 독감 걸렸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네. 예전뿐만이 아니라. 자, 볼게요. 유형 18 볼게요. 유형 18. 내용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유형 18번의 타이틀이 뭐냐면 이거예요. F합성 F의 X는 X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 얘들아 여러분들이 5일 1학기 수학 3파트에서 괜찮은데 수학 하나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많이 생기냐면 언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던 게 수식으로 바뀌어요. 한글로 얘기하던 게 수식으로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뭐 이런 Y는 X 플러스 1일 때 이거 보고 증감수라 그럽니까? 감수함수라고 합니까? 화살표도 한번 보시면 되죠. X값이 커질 때 Y값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그걸 보고 증가함수라고요. 증가함수. 수학시험에 일단 멘트를 안 씁니다. 고1 때는 쓸 수 있는데 이제 고2 가면 아예 안 쓰고요. 고1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2학기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X2가 크다면 X1보다 X2가 크다면 즉 어떤 두 개의 X값을 잡았대. 그럼 X1, X2인 거죠. 작은 거, 큰 거. 그랬을 때 너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해보자면 X값이 큰 놈은 함수값도 어떻다? 큽니다. 이렇게. 명제곱.
그럼 이게 뭐야? 증가함수의 수학적인 표현이 되는 거야. 증가함수, 이게 하나의 단어가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너네 이걸 보면서 뭐? 아, 이거 증가함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뭐겠어? x값이 커지는데 함수값은 작아진대. 그럼 뭐야? 감소함수의 정의야. 쟤도 똑같아. 저것도 언어야, 언어. 저거는 어떤 언어냐면, 해석을 해보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우리 잘 안 보인다 그랬어. 이렇게 쓰시라 그랬죠? F에 괄호하고 이렇게 쓰시라 그랬죠.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짠 변신합니다. 뭘 하시면? 역상이라는 걸 하시면, 거꾸로 하면. 즉 F에다가 널 집어넣었더니 세모를 넣었더니 네모가 나오더래. 그럼 F inverse X, 즉 역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네모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세모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너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습니다지. 됐어? 얘는 똑같은 말이지. 근데 뭐 한 거야?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야. 이해 됐음? 시험에 당연히 뭐가 나와? 이게 나오겠죠. 얘는 너무 대놓고 알려준 거니까. 이걸 보면 우린 이걸 떠올려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언제 똑같은지만 알면 여기 라인에 있는 문제가 다 끝나. 너무 쉽게. 자, 일단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그림으로는 어떤 관계라고? 데칼코마니. 그쵸? 데칼코마니. 이런 거야. 봐. 야.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x라고 쳐봐. y는 x. 그러면 이상준이라는 어떤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역함수가 뭐겠어? 얘의 역함수는 요건 거야. 이해돼? 그런데 그럼 나는 여기 있을 때 fx라는 그래프야. 내가 fx야.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뭐야? f inverse x야. 같아 달라. 다르지. 저거랑 이거랑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맞나? 한 요쯤 이렇게 서 있다고 쳐봐요. 그럼 나를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켜봐. 그래도 어때요? 아니 뭐 왼손에 시계가 차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똑같다라고 치면 똑같아. 그치?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은 방법은 y는 x라는 이렇게 45도짜리 선에 대해서 물감으로 나비 날개 그리듯이 그려서 딱 찍었는데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지는 거야. y는 x에다가 내가 이런 나비를 그려놨다고. 이렇게. 아니 당연히 야 이래놓고 물감을 이렇게 해놓고 딱 찍으면 어떻게 돼? 새로운 애가 생기잖아. 이해돼? 이렇게 새로운 애가 생기잖아. 너가 함수면 너는 역함수인 거야. 같아? 다르지. 그런데 내가 애초에 그림을 물감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물감으로. 그러면 딱 찍었을 때 새로운 그림이 생겨? 안 생겨. 그냥 덧방하는, 덧칠하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찍힌 그림이랑 기존에 있던 그림이 어떤 거야? 똑같아.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똑같아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볼게. 직선이라고 쳐봅시다. 직선. 잘 봐요. 내가 직선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렸어. 얘가 y는 fx야.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해? 역함수는 당연히 얘를 보면서 한 이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 이게 y는 f 인버스겠지. 같아 달라? 달라. 그지? 근데 직선을 접었을 때 똑같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나 아까 본 것도 있지. 접었을 때 똑같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봐요. 이 직선 자체가 y는 x라면? 접어도 뭐야? y는 x겠지. 기울기가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y는 x여야 돼. 왜냐면 기울기가 1인데 y절편이 1이야. 야, 얘는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 생기잖아. 다르잖아. 그치?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려면 방법은 only 뭐밖에 없어? y는 x라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를 만족하려면 누구? 그냥 이건 거야. 그래야 얘는 접어도 얘니까. 그러니까 원래랑 여기 똑같은 거야. 됐음? 그 다음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야. 한 요래. 얘는 접으면 새로운 거 생기지. 이쪽에.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아니면 안 돼. 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 어떤 놈이야? 수직하잖아. 수직이야. 여기다 물감 찍 발라놓고 접었다 펴봐. 그럼 이렇게 그려지잖아.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잖아. 자,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원점 지날 필요 있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있다면 얘 접어도 어때? 그럼 끝났네. 아, 직선이 얘를 만족하는 방법은 기울기가 1이려면 누구? Y는 X에 자기 자신밖에 없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은 Y좌편이 어때도 돼? 지멋대로.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채로 돌아다니면 얘는 접으면 무조건 자기 자신인 거야. 됐음? 자, 가봅시다. 끝났냐? 444번 봅시다. 444번에 다음 보기에서 F는 F inverse X.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은 걸 찾으래요. 기역 어때요? 그냥 방유창이지. 그 다음에 바로 디귿부터 눈에 띄어야지. 디귿 어때요? 평유창이지. 리을은? 안 되죠. 리을이 되는 방법은? 마이너스 2가? 사라지면 되죠. 그치? 이해됨? 자, 그 다음. 일단 45번 잠깐 건너뛰고요. 45번 건너뛰고 446번부터 갑시다. fx는 ax의 플러스 4인데 문제 띠에 보시면 f랑 f 인버스가 같도록 만들래요. 뭐 해야 돼? 이건 뭐 계산 문제가 아니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뒤에 이놈의 새끼가 있으면 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아, a는 마이너스 1. 문제가 좀 꼬아는 거야. 그래서 야, f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정리해. 마이너스 1 넣으니까 5. 이해 돼? 개 쉽지. 자, 그 다음 이제 45번이랑 47번 볼게요. 근데 45번이랑 47번은 1차라는 말이 있어? 없잖아. 아, 있어? 없죠? 45번도 1차 없고요. 47번은 있네요. 아, 47번부터 그럼 문제 봅시다. 그럼 너무 쉬운 거야. 47번도 1차면 뭐밖에 없어? 두 종류밖에 없어. Y는 X거나 Y는 마이너스 1 X의 1일이거나. 까꿍. 자, 설명이 좀 어려워. 자, 실판 잘 봐봐. 자, 우리는 어떤 함수를 보고자 하는데 그 함수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대. 그랬는데 3,2를 지나요. 잘 봐요. 3,2를 지나. 3,2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때야 돼? 기울기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이렇게 45도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얘에 대해서 y는 x로 접어도 자기 자신이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지나는 점 x 빼기 3 됐고 플러스 2. 끝. 되셨죠? 445번. 자, 얘는 일단 문제에 1차라는 멘트가 안 나와요. 얘들아,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려면 반드시 1차여야 되는 건 아니야. 응? 보자, 보자, 보자. 첫 번째 줄 끝부분에 F 합성 FX는 X다. 즉, F는 F 인버스 X다. 라는 멘트고요. F2가 마이너스 1이고, F 인버스 2에 더하기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해볼게. 자, 너랑 똑같다는 건 다시 정리해보면 F 인버스 여기다 세모 집어넣으면 세모 네모가 똑같게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같다는 뜻은? 자, 요거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얘 보시면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온대. 그럼 얘한테도 뭐 넣어야 돼? 2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건 F 인버스 2 또한 마이너스 1인 거야. 원량수와 역함수는 지나는 길이 똑같아야 돼. 그래프가 완전 똑같은 거니까. 됐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거는 얘는 왜 붙은 거냐면 너 때문에 생긴 거야. 얘가 생긴 이유는 원래랑 여기 똑같기 때문에 생긴 거야. 요런 멘트가 있으면 F100을 줬더니 1억이래. 그럼 F인버스 100도 얼만 거야? 1억인 거야 그냥. 그죠? 왜? 너랑 보면 똑같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너 노란색 붙은 건 너 때문에 생긴 거고 내가 이제 쓸 건 원래 함수 개념이야. 뭐 역산. 원래 F에다가 이거랑 관련 없어. 지금 내가 파란색 쓰는 건 원래 함수에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 지났는데 그럼 너의 역함수에는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와. 이걸 없어. 얘는 그냥 함수의 정의야. 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면서 생겨난 현상이고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고 너는 2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 원래? 어디였니? 어? 아니다. 아직 아니네. 이제 뭐 쓸 수 있어? 역함수가 마이너스를 주면 2래. 그럼 원래 함수도 마이너스를 주면 2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지? 되셨습니까? 괜찮았죠? 68번. 네. 선생님이랑은 19번은 건너뛰고요. 네, 유형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0번. 유형 20번은 합성이랑 역을 섞어놓은 건데 이거 없어요. 해봐요. 합성이랑 역에 대한 관계를 보시면 F에서 G가 있었대요. 잘 보셔요, 여러분. 어? 이거 없어서 아까 보자. 자, 봐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무슨 합성이라고 하죠? F 합성 G라고 하죠. F 합성 G는 뭐부터 하는 겁니까? G부터 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부터 합니까? F부터 했잖아요. 그럼 얘는 F 합성 G가 아니라 뭡니까? G합성. 얘는 G 합성 F입니다. G 합성 F예요. 됐음? 잘 봐요! 이렇게 가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G의 방향을 바꾼 건데? G의 역함수죠. G inverse. 됐음? 이렇게 가는 걸 뭐라 해요? F 인버스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쭉 가는 합성 구조를 보고는 뭐 합성 뭐라고 하겠어? 누구부터 하는 거야? G 인버스부터 하는 거고 F 인버스를 나중에 하는 거죠? 먼저 하는 게 왼쪽 오른쪽? 먼저 하는 게 오른쪽에 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 G 인버스가 와야지. 합성에 여기 F 인버스 이렇게 써야 너하고 너 할게 너하고 너 할게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결국 너랑 너가 무슨 관계야? 역의 관계네. 이해돼? 그러면 우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G 합성 F를 뭐 하면 역 즉 방향을 돌리면 누가 되더래? F 인버스 합성의 G 인버스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아, 합성을 역으로 돌렸더니 뭐가 바뀌는 거야? 순서가 바뀌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잖아. 봐. 집에서 버스 정류장 갔다가 학원에 왔어. 그럼 돌아갈 때는 버스 정류장 갔다가 집에 갈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순서가 당연히 바뀌어야지. 돌아갈 때는. 됐어? 그냥 그거야. 콜? 역의 역은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래? 맞는 걸로 얘기하잖아. 똑같은 개념이. 그럼 잘 봐봐. 자, 452번 볼게요. 452번. fx는 x의 플러스 1이고요. gx의 값은 3x의 마이너스 6입니다. f 괄호 f g 역 f 3일. 자, 봐요. f 3이었는데 이 부분 보세요.
얘 뭐라고 쓴다고? G 인버스 합성의 누구?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리고 결합은 풀어도 돼. 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죽여도 돼. 맞잖아. 갔다 왔어.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럼 제자리야, 제자리. 이렇게 죽이면 돼.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야? F 합성 G 인버스의 3인 거고 그 값은 결국 F의 얘 이렇게보다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덜 헷갈린다 그랬죠? 이렇게인 거야. 그럼 G 인버스 3에다가 의 값을 F에다가 대입하세요. 자, 여기서 또 멍충이 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시다. G 인버스 3은 얼마입니까? G 인버스 3은 얼마예요? 빨리 하면 되잖아. 예. 역함수 구하시면 되죠. 얘 Y라고 생각하시면 X. 여기 3, Y 빼 U. 3Y는, 3Y는 넘어가시면 X 더하기 U. 따라서 Y는 3분의 1X에 더하기 2. 되셨습니까? 얘가 바로 누구야? G 인버스죠? 거기다가 뭐 대입하면 돼? 3 대입하시면 되죠? 3 대입했더니 얼마? G 인버스 3은 얼마? 3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니까 3. 됐죠? 이렇게 하시면 개똥멍청이 되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역함수 구하지 않아. 알았어? 틀렸지 않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제 시험장에서 제일 똥멍청이 짓 하는 게 맞췄다고 신나하는 놈. 맞춰도 어떻게 맞춰야 돼? 빠르게.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키야. 고등학교 수학시험 잘 보는 방법. 뭐 생각하라고 했어? 역상 생각하라고. 역상. 자, 나는 뭘 구하고 싶어? G 인버스 3을 구하고 싶은데 그 값이 얼마? K라고 쳐봐. 그럼 난 K값을 구하고 싶어. 너의 역상은 누구야? GK는 3이지. 아, 이것도 안 해. 그냥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G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3 나올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3 나올까? 뭘 집어넣어야 3 나와?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이해돼? 어. 여기가 만약에 G 인버스 마이너스 3이야. 이거 값 얼마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3 나와? 뭘 집어넣으면? 1. 그러니까 너는 얼마야? 1이야. 이걸 왜 계산하고 앉았어? 돼? 역함수는 언제 구한다고? 대놓고 역함수 구해라고 하지 않으면 안 구해. 알았어? 그냥 다 뭐야? 역상이야, 역상. 따라서 이 문제는 싹 보면 어? G 인버스 3? 뭘 집어넣으면 3 되지? 아, 3 집어넣으면 그럼 F3 이렇게 F3은 4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역함수의 정말 중요한 개념 역상 거꾸로 보세요. 한번 더 볼게요. 선생님이랑은 여기는 그냥 이 두 문제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쪽 페이지 풀지 않겠습니다. 454번 볼게요. 454번. fx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고요. gx는 3x에 플러스 1입니다. f 인버스 합성의 g 인버스 f 아니다. f 인버스의 인버스의 합성의 f 의 전체 x는 ax의 플러스 b입니다. 너무 쉬워요. 봅시다. f 원래 있던 인버스 한번 보실까요? 원래 있던 f 인버스 합성의 f 인버스. 자, 얘 뭐라고 쓰셔야 돼? 합성을 줘.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 바뀌어야 돼. 너부터 써야 되죠. 너 아닌 게 아니니까 뭐야? 원래 거 f. G의 역이니까 합성의 G의 역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너랑 너는 어떻게 돼? 없는 놈 처리 지키는 거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너의 X를 구하세요.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G 인버스의 FX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십니까?
자, 얘는 G의 역에다가 F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G의 역에다가 F를 넣어야 돼. 그럼 G의 역에다가 F를 넣어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뭘 구해야 돼? G의 역을 구하셔야죠. 그지?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G에 대한 역을 구해보시면 G inverse X는 됐죠? 자, 얘는 Y는 어떤 거니까 X는으로 자리 바꾸시고 3Y에 플러스 1이고요. Y는으로 정리하시는 게 너죠? Y는으로 정리하시면 넘어가서 빼기 1에다가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1 X에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래? F를 집어넣으래잖아. 그럼 따라서 3분의 1에 그의 X 자리에다가 그의 X 자리에 FX 즉 이렇게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에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음? 그럼 뭐죠? 여기까지 일단 괜찮죠? 73페이지에서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할게요. 73페이지 집중. 자, 73페이지의 유형 22번 문제. 73페이지에 있는 유형 22번에 꽤나 중요한 내용인데 함정도 있어요. 고난도 함정.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유형 22에 있는 N은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냐면 Y는 FX라는 원래 함수랑 Y는 F inverse X라는 역함수랑 니네 두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풀었던 건 원래랑 여기 똑같다야. 원래랑 여기 똑같아. 그런데 이번에 풀 건 뭐냐면 자, 이번에 또 이렇게 선생님 몸탱이로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Y는 FX예요. 근데 FX 그래프가 내 요 팔꿈치 지점이 여기에 있고 이런 그래프야 내가 FX. 그럼 F inverse X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 함수랑 여기 있던 나와 여기 있던 나랑 역함수로 이렇게 있던 나랑은 나랑 역함수 원래 나와 역함수의 나는 교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접히는 부분에서 만나겠지.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어디에서 생겨? 라고 물어보면 어디서 생겨? Y는 X에서 생겨.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보여요? 연립해야 되지. 맞죠? 바이바이. fx는 2x1 플러스 1이래. 우리한테 야 이거랑 너의 역함수와의 교점 구해봐 라고 했어. 그래프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은 너와 너를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역함수를 구해야 되죠. 하지만 구하지 않는다. 왜? 나는 너라는 놈은 뭘 알아? 식을 이미 알고 있어 문제상에서. 너랑 뭘 하래? 교점을 구하래. 여기 생기는 교점이. 근데 우리가 굳이 쟤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어차피 너와 너의 교점은 어디에서 생기니까? Y는 X에서 생기니까 너 빼놓고 야 그냥 너랑 교점을 구해도 어차피 그들의 교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널 배제하고 여기다 뜬금없이 뭘 끼워넣어? Y는 X를 끼워넣어서 교점을 구하는 거죠.
fx는 y잖아, 그죠? y는 b1, y는 b1이니까 너랑 너랑 같아. ex 더하기 2는 x. 정리하시면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좌표는 뭐가 돼? 교점은. 교점은 몇, 콤마 몇이잖아. 근데 원란수와 역함수는 늘 어디에서 생긴다고? y는 x라는 그래프잖아. y는 x라는 그래프를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니 그림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식으로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뭐야? y랑 x랑 뭐한 지점이야? 같은 지점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y도? 그러니까 교점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이해됨?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에서도 동일하고 y는 f inverse x 역함수와 y는 x에서도. 아 일반적으로 얘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야 역함수가 이런데 역함수랑 원래 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봐 라고 해서 역함수를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래 함수를 또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놈도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얘를 표기해보세요. 교점은 너의 교점과도 똑같고 너의 교점이랑도 똑같아요. 위쪽에다가 딱 요것만 정리해놓으시면 돼. 는 널 구하라고 한다면 너나 널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 18번을 써놓으십시오. 고난도 함정입니다. 함정. 단 증가 함수 1대 라고 단 붙여놓으셔야 돼요. 함수함수인 경우에는 y는 x가 아닌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제대로 써주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지랄 같은 학교는 시험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즉 y는 fx가 감소 함수일 때는 y는 x 아닌 곳에서 y는 fx와 y는 f inverse x의 교점이 발생이 아니다. 발생할 수 있답니다. 발생이 아니다. 발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림이 좀 어려워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그 노란색 그래프를 y는 x로 이렇게 접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점이 여기서 당연히 생겨. 얘는 당연한 거야. 여기서 생기는 건 당연한 거거든. 여기서 생기는 건.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 그런 게 아닌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감수함수라고 해서 맨날 딴 데서도 생긴다는 게 아니라 감수함수인 경우에는 너가 아닌 곳에서 뭐 할 수 있어? 또 다른 교점이 생길 수도 있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가 문제화 되는 건 여러분들 내신 심화 과정 공부하실 때, 내신 대비할 때 이거 다 가르치지 않아. 내신 대비할 때 한 중상권 반에서는 다 가르쳐요. 하위권 반에서는 잘 출제 안 되니까 나오면 그냥 틀려! 하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탄탄한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467번으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도 필기. 그 밑에 467번과 73페이지 되어 있는 그 공간 있죠? 그쪽에다가 좀 필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되죠? 선생님이 정리해드릴 건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그래프. 얘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필기한 거 보고, 선생님이 해드리는 거 보고 필기하세요. 절대값 그래프. 총 4개 드릴 거예요. 자, 4가지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는 전부 다 노란색 그래프는 y는 fx입니다. y는 fx.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뭔 소리인가 이거? 이상한 소리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처음 그려드릴 건 뭐냐면 x의 절대값 있을 때와 두 번째는 y의 절대값 있을 때와 세 번째는 y에도 절대값, x에도 절대값 있을 때 마지막은 fx 통째로에다가 절대값 있을 때 그래프입니다. 대빵 식수입니다.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까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금방 그리니까 잠시만 대기. 잘 보세요. 나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자, 아. 괜찮죠? 자, 여자친구도 만났어요. 옛날엔 괜찮았었나 봐. 눈 동그랗게 쳐다보지 마세요. 자, 봐봐요. 개치잖아, 개치. 또 나 괜찮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 우리 힘내세요. 자, 볼게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제가.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이런 느낌이야. y는 예를 들어서 이 절대값 x의 플러스 이런 걸 그려보자는 거야. 되시죠? 또는 y는 이 x의 제곱에 플러스 3, x의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처럼 x란 x는 싹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구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봐봐. 내가 x에다가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어떻게 결과가 똑같을 거야. 100이랑 마이너스 100이랑 똑같을 거야. 그런데 똑같은데 누가 누굴 따라가는 거야?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누가 자기 걸 버리고 누구 걸 따라가는 거잖아. 음수가 내 걸 버리고 양수 걸 따라가는 거지. 끝났네. 자, 여기에 전체 보면 얘 기준으로 양수 거, 음수 거야. 자, 같은 거리에 있으면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잖아. 100 마이너스 100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다 너잖아. 근데 너네를 다 뭐 한다고? 버린다고. 마이너스, 아, 1과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은 널 버리고 너의 값을 따라갈 거고 여기 있는 애는 여기 있는 애를 버리고 너의 값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데카포만이 시키는 거지. 이해돼? 뭔 말인지? 너네 값을 너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계속해서. 헐? 아, 이거 봐야지. 그래, 여기는 내가 그래서 따라 그리는 거잖아. 아, 노란색 그래프의 y축 오른쪽을 데칼코마니. 이 느낌인 거지. 함수는 x가 이러하잖아? 그럼 y도 이러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봐. x의 절대값을 붙였더니 1사분면과 4사분면 그래프를 접은 거지. 1사분면과 4사분면의 특징은 뭐야?
X가 양수인 곱들이잖아. 자, 다시 물어봅시다. Y의 절대값이었어요. X의 절대값일 때는 어떻게 했어? X가 양수인 곳의 그림을 접은 거잖아. Y의 절대값이야. 그럼 Y가 양수인 곳의 그림을 접은 거야. Y가 양수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과 2사분면이 Y가 양수인 애들이잖아. 그들은 뭐 한다고? 접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해. 난 함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림이 이렇다고 했지. 문제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어떤 그래프를 주어져 놓고 야, 너랑 y축이랑 둘러싸인 면적 구해봐. 너랑 y축이랑 둘러싸인 면적 구해봐. 그럼 여기 면적 구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나. 이해되시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왜냐면 좌표 평면에 우리 원도 그리잖아요. 원도 함수 아니잖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되시죠?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아. 개념이 이것만 개념 완벽하면 돼. 얘가 뭐랑 X의 절대값이었더니 X가 양수인 곳을 접은 거예요. 그죠? 어디로 접은 거야? Y로. 이해돼? X가 양수인 곳을 Y에 의해서 접은 거야. Y 했더니 Y가 양수인 애를 X에 의해서 접은 거야. X도 절대값, Y도 절대값이니까 둘 다 모인 곳? 둘 다 양수인 곳, 너를 X에도 접고 Y에도 접고. 그러니까 다 접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다 접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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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깁니다. 되셨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함수 아니죠? 그래도 어떤 그래프긴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떤 구조고의 출제가 되겠어? 면적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 어떤 직선이 널 만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출제가 될 겁니다. 얘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수능 보는 그날까지 얘는 뒤져라 많이 나옵니다. fx를 한글로 읽으면 뭐게요? 영어로 읽으면 뭐야? fx 한글로 읽으면? 함수값. 함수값이 뭐야? 그래프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의 높이 아니야. x가 0일 때 f0이라는 건 x가 0일 때 너 점의 높이잖아. 높이를 절대값 시키래. 높이가 만약에 3이야. 절대값 시키면. 근데 높이가 마이너스 5야. 절대값 시키면. 그럼 누구만 바꾸라는 거야? 음수인 애들만 다 양수로 접어까. 끝. 이거지. 시험에 겁나 많이 나와. 너는 슝 이게 끝입니다. 음수인 값을 양수로만 바꾸세요.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수능에. 됐죠? 그러면 요 문제 딱 풀고 쉬었다 갑시다. 아니 뭐야? 그건 없네.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되죠? 자, 467번의 답은 몇 번? 6번? X만 절대값이죠? 그럼 X가 양수인 즉 1과 4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놈을 Y에 대해서 접어 까는 거니까 답 2번 되겠네요. 콜? 우리 쉬었다가 이제 누리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 합시다.